네, 중국의 이제 전인대, 정협, 이렇게 양회라고 불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회의 두 가지가 이제 내일 개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중국에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온 경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 또 산업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 이슈로 좀 눈여겨보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중국의 양회는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뭐 우리 그 전 세계가 중국의 양회를 주목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또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러니까 뭐랄까, 방역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중국도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도 끝났고,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5% 정도? 중반? 뭐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가 4에서 5%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하고 비교한다면 엄청 낮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베이징 올림픽 전에 이미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예상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졌었던 것들이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혹은 뭐 철강 관련해서 생산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번 양회 때 어느 정도 윤곽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대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또 세계 경제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기댈 곳을 좀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전 세계 글로벌 이제 금리 인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서 금리 인하 방향으로 잡으면서 아무래도 거시 경제에 대한 안정을 굉장히 신경 쓰는 분위기를 벌써 포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관련 섹터 어떤 쪽을 좀 더 주목하면 좋을지 섹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약간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반도체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중국이 경기를 좀 부양한다는 것은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따라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화학 섹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중국이 그 환경 규제, 뭐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중국도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을 화학 제품이라든지 철강 생산을 상당히 강하게 줄여놨었는데, 그러한 기조가 조금씩 풀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먹고 살아야지 환경도 지키는 것이지, 그렇죠, 환경 지키다가 중국 국민들 뭐 죽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위기 의식이 좀 일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해운업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조선 관련 업황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관성이 뛰는 부분들, 거기다가 주요 이제 첨단 제품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또 생산이 좀 재개가 된다라면 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조선 화학 섹터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또 지금 반도체도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반사 이익을 그동안 좀 누리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을 좀 줄이거나 했을 때, 혹은 또 그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또 중국이 생산을 줄이니까 또 수출할 수 있다는 어떤 반사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다라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시안 공장 삼성전자 그 생산 중단 뭐 이런 네,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좀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규제에 관련돼서 생산이 좀 더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빗장이 풀린다는 부분들, 규제가 좀 완화된다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희귀 강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희귀 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생산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또 그만큼 또 그 전에 뭐라 그럴까요, 재고 부품을 재고를 먼저 쌓기 위해서, 혹은 제품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혹은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뒤에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또 내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못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소비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또 어찌되었든 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의 매출 증가,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부분들을 하면서 IT 제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5G 관련해서 어떤 신규 투자라든지 수요 증가 관련해서 또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중국의 경기 부양은 또 최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생산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좀 지금 미러간의 좀 신냉전까지 우려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 앞서 미중 갈등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중국 기업에 대한 무역 제재들이 계속 있어 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 그 산업 관련 산업에 좀 반사이익을 좀 기대했던 부분인데 반도체 쪽도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수혜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어찌되었든 이게 풍선 효과라 그러잖아요. 한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극적으로 미국이 중국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또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가장 압박을 많이 했었던 게 이제 첨단 기술 쪽이거든요. 네.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관계가 조금 완화가 된다라면 또 중국하고 대만 관계가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를 더 키우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본다면 약간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또 IT 쪽 관련해서의 어떤 반대 극부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건 좀 별개의 얘기지만 사실 러시아가 경제 제재 주체 들어가니까 이제 위안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으면서 네. 위안화가 또 급등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은 또 어떻게 보시느냐? 근데 저는 그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 러시아가 어찌되었든 그 세프트를 좀 피하기 위해서 중국과 관련돼서 어떤 중국 은행 뭐 이런 라인을 좀 이용할 수 있다, 우회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고, 또 뭐 중국 그런 부분들 수요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기 쉽지 않다. 중국도 결국에는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네. 보면 뭐 가스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뭐 엄청 할인해서 공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도 중국은 또 아쉬울 건 없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 근데 그거 자체의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그럼 이야기 좀 돌아와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좀 관련 종목들 좀 더 주목할 종목도 또 챙겨 주시죠. 네, 일단 그래서 결국에는 그저께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상당히 힘든 구간에서도 견조했었던 섹터가 전기전자 업종 군들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올라올 수 있었고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하나의 그 원천이 되고 있는 게 IT 전기전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뭐 가장 올해 좀 기대를 하는 게 이제 기판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뭐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심텍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심텍, 뭐 코리아 서킷트 뭐 이런 기판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호황세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비슷한 이슈일 수 있겠습니다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꼭 이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플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뺄 수 없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이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뭐 13만 원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마이크론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주가 조정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시안 공장 삼성전자의 생산 약간 감소, 그리고 일본 그 관련해서 낸드
반도체의 어떤 생산 감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집중되면서 하이닉스가 좀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 또 관련된 반도체 소재 부품들도 같이 동반해서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지금 연일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까지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자, 반도체 섹터 안에서 그러면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삼성전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삼성전기는 올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 사업 분야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2에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전 계약도 기존에 비해서 한 3, 4배 이상 되었었고 지금 판매도 계속 잘 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어쨌든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양진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LCC라는 것이죠. MLCC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수가 없는 산업이고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올해 좀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삼성전기를 주목하는 게 반도체 패키지 관련돼서 패키지판 관련해서 기대감인데 어찌됐든 올해 약간 뒤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래거든요. PC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 매출, 수요 증가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삼성전기가 상당히 한 축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기판 관련된 사업 부분이든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든 MLCC 사업 부분이든 나쁠 게 없습니다. 고르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 기조를 보여줬다면 저는 16만 원을 계속해서 그 최근에 뭐 한 달 정도 보면은 지 라인을 잡고 있는 거 본다라면 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 충분히 오늘 좀 3% 좀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뭐 16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는 19만 원 혹은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MLCC 포함해서 사업 부문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 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은 답보 상태 보이지만 오늘도 3% 지금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여력은 높게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기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 1위구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